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진짜 동부가 수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중국, 미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아, 중국 경제는 정말 V자 반등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중국이 연일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은 즉각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식으로 대응을 하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최근만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와 관련돼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라든가 미국의 관련 고위 관료들의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등 맞불을 놓으면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이와 같은 강경한 모습은요, 그것도 다름 아닌 미국에 대한 전혀 생각하기 쉽지 않았던 모습인 겁니다. 과거에는요,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요, 우리 중국은 미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고, 유관국은 냉정과 자제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평화 등등등 이런 식으로 좀 약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 중국은 당당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일단 약 2년여간에 걸친 미중 패권 대립을 겪어보면서 미국은 중국이 생각했던 과거와 같은 힘이 펄펄 넘치는 청년 호랑이는 더 이상 아닌 것 같구나. 미국은 이제 노쇠한 늙은 호랑이 격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제재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치명타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그만큼 더 피해를 많이 보니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도 보십시오. 미국의 민낯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대내외적으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부터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대립과 반목을 거의 조장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콩가루 국가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중국을 보십시오. 경제도 지금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은 세계 최초로 V자 반등, V자, 중국 경제는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중국은 미국 덕분에, 트럼프 덕분에 엄청난 자신감을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중국 경기를 볼까요? 중국 경기는요, 2015년 여름의 악몽, 을 우려할 정도로 현재 매우 뜨겁게 달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를 보더라도요, 지난주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최저점을 기록했는데 이 최저점 대비 벌써 20% 이상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거래량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80%나 급등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6월 초에 중국 증시는요, 1년 전 동기간 대비 약 150%를 폭등했거든요. 그러다가 3주 만에 다시 30%가 빠지면서 악몽과 같은 한여름, 2015년의 악몽과 같은 한여름 장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증권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악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더 많은 증시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주가 상승은 중국의 건전한 경제 펀더멘탈을 잘 반영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급등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코로나19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재 아직도 선진국가들도 지난 2, 3, 4월보다 더
빠르게 확산세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은 특유의 모일당 독재 강력한 권위주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뭐 초기에 극복을 하고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소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주가에 대해서, 증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국은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갈 곳을 잃게 되었죠. 그것이 증시로 유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증시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나름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빠르게 증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볼 때 현재 미국 다음으로 큰 증권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나라 시장보다도 중국의 증시가 가장 먼저 빠르게 부활하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돈 냄새에 맞는데 상당히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 국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중국 증시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그렇게 빠르게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 당국은요, 2015년에 악몽을 우려해서 현재 중국 증시를 과열세를 조금씩 조절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절을 하면서 대내외에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2015년에 학습 효과도 있고 우리는 겪을 것은 겪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심하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정도로 중국 증시는 잘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미국은요,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면서도 중국이 때리지만 그만큼 허약 체질이 아니라는 걸 역설적으로 미국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강하게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공세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가 지금 콩가루 국가처럼 대립과 반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외 전선을 벌려놓고 그 전투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감을 느끼고 또 경제도 잘 살아나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은 그만큼 자신감을 느끼면서 미중 그 사이에서 제가 보건대 미중 간의 국력 관계는요, 이 코로나19 덕일지 탓일지 G1과 G2 사이의 역학 관계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거의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뭐 미국을 위주로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죠. 글쎄요, 중국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고 제가 볼 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그만큼 또 근거가 있다고 분석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 중국의 부상을 제대로 그에 걸맞게 인식을 하면서 그 중국과의 윈윈을 위해서 제대로 된 노력을 할지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우려되는 그런 심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